해가 지를 무렵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재떨이는커녕 마땅한 휴지통조차 없기 때문에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 다시 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원 여기저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담배꽁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곳. 이 공원의 이름은 점터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생활권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뭐 체육 또는 어떤 정서 함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담배꽁초 이런 것들 성인들이 와서 많이 버리는 어떤 쓰레기 투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터 어린이 공원은 대학가 원룸과 술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면 또 금연 공원이 아니라면 어쩌면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걸 뭐 어린이 공원에서 종류를 그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게 이게 뭐 단순히 이렇게 뭐 쉽게 뭐 정리되고 이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정리 네. 이제 다 하고 이제 이게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네. 공원 종류를 이렇게 뭐 확 바꾸고 뭐 편의해가지고 뭐 바꾸고 이런 상황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금연 구역으로의 지정입니다. 달서구에는 165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중 9개 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공원을 금연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금연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보건소 금연 지도원이 수시로 지도 및 계도를 강화하겠으며 금연 공원 지정 후에는 금년 공원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건소 지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17,000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단 3명, 지도요원을 합하더라도 10명 남짓한 인력으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